라오스 오지 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지고기. 원도관의 야시장이다. 라오스에 도착했다. 방비행으로 가는 길목에 민물고기 생선을 말려서 파는 시장이다. 바다 없는 나라 라오스에서는 민물고기를 건조시켜 판다. 말린 물소가죽도 팔고 있다. 어떻게 먹을까? 궁금하다. 그 첫 번째 체험지는 소계림이라고 불리는 방비행이다. 방비행은 그야말로 죽기 전에 꼭 선정될 만큼 자연이 살아 숨쉰다. 방비행 송강은 전 세계인들이 한테 어울려 물놀이를 즐기는 곳이다. 송강에서 다양한 체험은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나게 롱테일 보트를 타고 송강을 왕복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에 와 있는 듯 옛 모습 그대로이다. 아슬아슬한 출렁다리를 건네야만 하는데 내려다보면 아찔한 느낌을 준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한 집 라인은 밀림이를 나는 한 마리의 새처럼 날아간다. 몬도관의 시장 가는 길목에 살고 있는 오지 마을. 몽족 아이들에게 옷과 구경품, 사탕 등을 나눠줬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속하는 라오스 사람들. 라오스 사람들은 언제나 미소를 지닌다. 미소 짓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라오스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으로 먹는다는 지고기를 찾아 오지 몬도관의 시장을 찾았다. 이거는 모자라는 식품이 아니지. 호불아. 야 전갈이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뭐라고 그러지? 이것은 숲에서 채취해온 벌집이다. 꿀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판다. 벌이 되기 전 애벌레를 바나나 잎에 싸서 구워 판다. 오늘의 특별 메뉴 지고기다. 라오스 사람들이 생쥐를 들에서 잡아온 것이다. 지고기는 어떻게 먹을까? 한번 맛을 보기로 했다. 요리는 간단하다. 지고기가 잘 익도록 칼집을 내고 숯불에 굽는데 이때 소금과 간단한 양념을 하는 것으로 끝이다. 어디가 있으라는 거야? 어디가 기다려야 돼? 기름이 기름 이런 거 하면 아 기름은 다르지 다
아니 저기 아우. 들어와. 정말 맛있다. 맛이 어떠세요? 비십니다요. 근데 이게 맛이 와? 세상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다. 라오스에 가면 방비엔 길목에 위치한 몬도간의 야시장을 꼭 들려 지고기 맛을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